근본적으로는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 부동산은 보호를 하고 투기형 부동산은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5억짜리 세 채가 있다. 이걸 다주택자인데 이걸 규제하고 똘똘한 한 채는 그러면 봐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기본소득이 됐든 기본자산이 됐든 국토보유세도 함께 강하게 주장하셔서 그런 재원대책에 대해서도 재원대책 마련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토지 특권에 기반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기본 자산과 기본 소득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애를 쓰시지만 지대 개혁을 하지 못해서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3천만 원 주나 1억 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30억에서 40억, 50억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다 상쇄돼 버리고 없는 것이겠죠. 헌법상의 토지 공개념을 토지 공개념 3법으로 조속히 입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